보내주고 우야지 하는 놈이냐 싶지. 예. 아따 잘 좀 보고 다니소. 드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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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어르신, 그 말씀 좀 여쭤볼게요. 혹시 타이거 JK 아세요? 머리가 이 정도 오는데요.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요. 수염이 이렇게 독두룩하게 났거든요. 아, 그 저 술주정뱅이? 아, 예, 예, 예. 저건네 저기 사는데. 아, 저쪽이요? 네, 따라와봐. 내가 알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힙합을 구사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오리지널과 가까운 분이시고 존경의 그 대상이고 음악을 대하는 태도나 무대에서의 마인드 이런 건 진짜 영광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힙합 매니아들이 생각하는 잣대로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네. 뮤지션 최고죠. 헤드폰 끼고 듣자마자 그 네, 대박 날 줄 알았어. 대박이잖아요. 힙합 완전 진짜 완전 힙합곡으로 1위 한 건 처음일 거예요. 분명히. 힙합 부문 최우수 뮤직비디오상 드렁큰 타이거 굿라이프. 여기는 사람들 모두 모든 사람들 good life and I'm safe. 필요 없는 목표에 짐을 발라버려 엽서에 붙여 하늘로 날려버려. 나가는 힙합퍼들의 모임이었단 말이에요. 되게 저희한테 영향을 많이 주셨죠. 리더죠. 산으로 가자 해서 산으로 가는 것도 리더지만 아무 말 없이 자기 혼자 산으로 갔을 때 다 산으로 따라 올라오는 게 리더라고 한국적인 그런 혼이 또 이렇게 담긴 또 영혼이 담긴 작품상 드렁큰 타이거 축하드립니다. 음악을 듣고 미소를 띄워주신 소외됐던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빠는 아무리 아파도 그걸 안 보여주려고 항상 웃고 괜찮다고 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네, 환상에 그리고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커플이죠. 윤미래, 타이거 JK, 우린 한국의 제이지와 비욘세. 이제는 2세도 태어나서 두 개의 DNA를 흡수한 엄청난 이제 슈퍼 인데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알듯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또는 어떤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알고 있을까? 세상의 모든 것은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된다는 것을. 문득 나는 궁금해졌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진정한 내 모습을 알고 있을까? 어느 한가로운 평일 저녁 한 호텔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두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 수많은 연예인들이 모였다. 나와 미래도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오늘의 주인공은 리키 킹과 유승주. 사랑하는 친구의 결혼을 축하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는 우리에게 익숙치 않다. 우리 찍지 마요. 그러면 포토라인에 잡혀요. 젠장, 들켰다. 기자들 몰래 들어가려고 했는데 작전이 실패해버렸다. 우리의 결혼과 조단의 얘기가 많이 알려진 것 때문인지 나와 미래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많아졌다. 나보다 더 카메라를 두려워하는 미래. 미래를 위해 내가 나서서 인터뷰를 했다. 말도 잘 못하면서. 결혼식장은 정말 아름다웠다. 미래에 같이 항상 하는 가족들이 코러스팀이에요. 미래랑은 거의 형, 남매들 같은 네.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미래가 유일한 친구들. 나 걷는 걸 보고 싶었는데. 응? 어? 따단따다 이거 하는 거. 이거는 여기 있어 그러면? 많이 복잡하잖아. 그지? 아유. 너무 예쁘다. 질투나? But I mean this is the way. 결혼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웃긴 얘기지만 다음 생에 태어나도 우린 같이 있을 거고 결혼을 못하러 하냐. 친구들이나 지인들 결혼식에 갔을 때의 그 결혼식은 미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 이건 좀 너무 형식적이다. 우리는 알콩달콩하게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우리끼리 하고 그 끝나면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파티 분위기를 재밌게 해보자 라고 항상 해서 했던 거고. 남들처럼은 아니지만 나도 청혼을 하고 결혼식도 했다. 그냥 고무줄 반지를 손가락에 끼면서 가진 건 많진 않지만 사랑하고 같이 forever 잊자고 했죠. 저는 펑펑 울면서 yes 했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촐하게 올린 우리의 결혼식.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대. 연예인들도 많이 불러가고. 하지만 가끔은 가슴 한구석에서 미안한 감정이 고개를 든다. 특히 미래가 웨딩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할 때는 죄인이 된 것 같다. 아쉽죠. 저는 결혼식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사진, 이런 사진을 갖고 싶어요. 웨딩 사진. 얘기는 안 해보셨어요, JK 형한테? 얘기했죠. 언젠간 해주겠죠. 아, 이렇게 사진 찍으라고? 아, 처음 듣는 것처럼 해도? 사진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요. 그래서 오빠한테 나중에 웨딩 앨범을 직접 부탁했어요. 나중에 조던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그것만 있으면 완전 완벽 perfect. 결혼식이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왔다. 약 먹을 시간이 지나서인지 갑자기 컨디션이 좋지 않다. 몸은 아픈데 오늘은 미래에게 티내고 싶지 않아. 내가 본 결혼식 중에 제일 예뻤던 것 같아. 진짜?
분위기가 좋았어. 뮤지컬 처음 했던데. 장난 아니야. 사진만. 사진만? 뮤지컬이야? 어. 진짜 예뻐. 미안해서 죽는 줄 알았어. 왜요? 비교되니까. 아 지금 장난이 아니지. 못 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 또? 뭐라고 하셨구만. 아마 진짜 아무 말 안 했어. 아무 말 안 했지. 더 찔리려. 근데 여기 지금 소리가? 와 진짜 찔리게 하더라. 남들이 다 아는 이례적인 일들은 안 하고 싶은데 살면서 생각해보니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다. 나는 오늘 미래 앞에서 너무도 작아졌다. 의정부의 작은 아파트. 남들처럼 사는 것을 싫어하는 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이 아파트에서 산다. 개도 키운다. 그리고 아기의 재롱을 보며 즐거워하고 아기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아빠다. 조단에게 미래는 엄마다. 요즘 음악 활동보다는 엄마의 모습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미래. 조단이 태어났을 때 미래는 마치 처음부터 엄마였던 것처럼 조단에게 젖을 물리고 목욕을 시켰다. 이것이 모성, 엄마의 본능인 것 같다. 지칠 것 같은데,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장난 아니에요. 왜? 어떻게 해요? 다 궁금한데. 타이거 제키와 윤미래는 조단이 태어나면서 아빠와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다른 이름들이 있었다. 인기 되게 많았대요. 진짜 예쁘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모델인 줄 알았대. 미래.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인형같이 예쁜 딸 미래. 나는 두 동생을 둔 오빠이기도 하다. 오늘은 조단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데? 아 완전 사랑에 빠졌어요. 되게 슬퍼해요. 정말 슬퍼해요. 왜 슬퍼해요? 너무 사랑에 빠져서. 조단이랑 똑같아. 그냥 웃는 거. 그러니까 나 안 닮았다니까. 조단과 붕어빵처럼 닮은 아기 윤미래. 음악을 시작할 당시 나의 모습. 아 우리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감회가 새롭다. 오랜만에 미래와 조단과 함께 산책을 나섰다.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미래의 외가 식구들이 살고 있다. 아 이렇게 다니면은 알아보고 그러지 않아?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요, 저희는 동네 내서 그냥 다 식구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알아도 뭔지 우리 지금 여기 산지 너무 오래돼서 그냥 뭐 사인일식 그런 거 없고. 하이 안녕하세요 이거 서로 인사하고 조단이랑 놀고. 미래에게 의정부는 제2의 고향이다. 꼬꼬 꼬꼬 동물원 갈 필요가 없죠. 되게 좋아해요 동물. 꼬꼬 저 닮은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을 너무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 가족들이 여기 다 이 동네 사나 봐요? 네. 네. 네, 여기 다 살아요. 다 살아요. 온 가족, 사촌, 이모님들, 엄마님 다 여기 계세요. 미래.
그래 고양. 그리고 보니 조단 사진만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있는 가족 사진 생각은 하지 못했다. 갈래? 아니 이거 입고? 아 머리 이상해? 내 지금 남편 멋쟁이. 뭐 조단 머리도 있는데? 괜찮겠어? 색깔이 다 맞는데? 우리? 트레이닝의 슬리퍼. 우리는 집에서 입던 그대로 사진관으로 갔다. 우정부 시내의 사진관. 아이들의 사진을 보는 미래의 눈이 따뜻하다. 오, 제품 정보. 주머니에 손을. 조단은 새로운 장난감을 보더니 사진을 찍기보다는 노는 데 정신이 팔렸다. 나는 그런 모습이 더 사랑스럽다. 꾸미지 않는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이니까. 가야 반지, 화려한 웨딩 드레스, 고급스러운 가족 사진. 나도 그런 것들이 좋다. 그리고 미려와 조단에게 해주고 싶다. 하지만 미려와 조단은 고무줄 반지와 소박한 가족 사진에 기뻐해줬다. 이것이 우리만의 진정한 낭만, 추 로맨스가 아닐까. 나는 꿈을 꾼다. 다리가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리는 꿈. 아무리 몸부림쳐도 꼼짝하지 않는 두 다리를 보며 세상을 포기한 것 같은 내가 보인다. 나는 가끔씩 똑같은 꿈을 꾼다. 그 꿈을 꾸고 나면 너무도 생생해서 다시 잠들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약을 먹는다. 처음엔 18개였던 알약 하나씩 줄여 이제는 12알이 되었다. 24시간 내 몸을 지배하는 약 기운. 언제쯤 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나는 척수염 환자다. 동정이 눈길이 싫어서 완치됐다고 말했지만 사실 매일 약을 먹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한다. 5개월 정도 됐나? 6개월? 6개월이요. 약만 타러 가는 거예요. 척수염 환자로 살아온 지 벌써 6년째. 이만하면 적응이 됐을 법도 한데 아직도 병원에 갈 때는 떨리고 불안하다. 6개월에 한 번씩 와도 병원은 익숙하세요 이제? 얼른
미안해. 무서워요. 병원은 무서운 데 같아. 카메라 봐서 더 무서워. 그만큼 척수염이란 병은 내 인생을 심하게 뒤흔들었다. 2004년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처음엔 병인지도 몰랐다. 더운 여름이라서 찬물로 하는데 뜨거운 거예요. 막 아! 디딘 거예요. 신경에서 내가 디었다고 말해준 거예요. 뜨거운 물에 찬물인데. 내 몸에서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일들. 원인도 병명조차도 몰랐다. 혼란스러워 나는 더 난폭해졌고 과격해졌다. 늦었어요. 빨리 가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스케줄로 있으면 뛰어요 형. 비행기 늦어요. 근데 나는 이러면 다 웃고 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 이럴 때였으니까 완전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막 이상한 완전 이상한 세계에 나는 빠져 있었을 때 더 미치는 거다. 더 예민하고 뭔지 모르겠고 의사들은 말이 다 다르고 디스크라고 그러고. 마침내 척수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100만 명 중에 한두 명이 걸리는 불치병. 치료를 시작하자 몸무게가 30kg이나 불었다. 몸이 아파서 갑자기 그냥 이상해. 아들인지 다른 사람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몸이 그냥 커가지고 괴물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팠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약 끊을 수도 없고. 그냥 그때는 그래도 오빠는 아무리 아파도 그걸 안 보여주려고 항상 웃고 괜찮다고 하고. 근데 저는 속으로 오빠가 얼마나 아프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아파하고 되게 슬퍼했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약이 빨리 몸에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근당경향 비슷한 거가 조금씩 심해지면서 이렇게 시간이 짧아져서요. 예전에는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요새는 그게 활동이랑 좀 상관이 있는 건가요? 좀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환자들은 약은 이제 시간이 그렇다 해가지고 물론 일부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도 좀 들어가긴 있다. 척수염이라는 병은 완치가 없다. 나빠지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 이제 손상된 신경이 되살아나면서 신경이 아주 예민해지거든요. 이제 척수신경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밸런스 잡는 거라든가 아니면 또 통증이라든가 이럴 때 나타나기도 안 나타나기도 하는 것을 좀 지속적으로 좀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저 이렇게 좀 안전시키는 이런 약을 썼는데 이제 그런 것에 약의 후유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돼요. 병원에 오면 할머니 생각이 난다. 척수염에 걸린 사람 3명 중 1명은 심각한 장애가 남는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할머니의 보살핌 덕분에 지금까지 노래하고 공연을 하는 기적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가족, 친구들.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타이거 재킷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사람은 때로 자신이 맡은 역할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오늘 미래가 그런 것 같다. 미래와 나 각각 다른 대학교에서 공연을 하는 날 미래의 컨디션이 썩 좋지 않은 것 같다. 멀리 다니니까 안 힘드세요? 너무 멀잖아요. 저는 원래 그냥 차 안에서 자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아주 싫어하죠. 그냥 차 안에서 그 애기처럼 애기 잘 때 이렇게 흔들면 잘 자잖아요. 저 차에 타면 되게 편했는데 지금은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요. 등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미래를 먼저 보내고 나도 출발했다. 떨어지는 빗방울이 예사롭지 않다. 오늘 공연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미래는 괜찮을까?
right. A fiend of hip hop. It's got me stuck like a friend. 아, 그렇게 하시지 마셨는데. 나는 싫어. 아래 그냥 배? 모르겠어. 윗? 아래? 우리는 광대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 몸이 부서질 듯 아파도 관객을 열광시켜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물론 미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이쪽을 바라보고 한숨 소리를 지르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맙고 멋있어요.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거나 책을 많이 읽거나 천하게 뭐 기빠지고 그러진 않은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아무리 아파도 슬퍼도 무대에 서는 것은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모인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지금 내 머릿속엔 온통 미래뿐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술렁거린다. 아니, 열광한다. 수천 명의 관중을 미치게 만드는 윤미래. 무대에 서면 힘이 솟는 강한 여자.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졌다. 아이가 태어나면 새끼손가락에 빨간 실을 묶어준다는 노인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운명의 상대와 연결해준다는 빨간 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나는 미래의 새끼손가락이 묶인 그 실을 보았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운명이 되었고, 서로의 힘이 되었으며, 서로의 가족이 되었다. 아, 제 이상형이었어요. 모든 게. 네. 목소리라든지 생긴 것부터 다, 성격 다 제 스타일이었어요. 네. 찌릿찌릿한 거. 찌릿찌릿. 그거는 없었고요. 처음 만났을 때 녹음실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고 멋있고 정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랩하는 모습 보기 전 그런 생각이 들었고, 딱 녹음실에 들어가서 생각이 완전 바뀌었죠. 공연을 마친 미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아프다더니 공연 한 번으로 싹 났나 보다. 아니, 두 곡만 세 곡 해. 아, 두 곡 하고 앵콜 하고. 근데 너 왔으면 진짜 좋았을 거야. 난 진짜 많았어. 앵콜도 난 기억이 안 나. 좋대. 좋았대.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온 나. 애비야 대박 났다.
개대박이라는데? 아무렇지 않은 미래를 보니 걱정했던 마음이 사라지며 놀리고 싶어졌다. 우린 대박 맞죠? 대박나는 쪽으로 딱 붙은 거 아니야? 근데 진짜 힘든 거 난 한 술 더 떠서 단식 투쟁까지. 이게 아닌데.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리는 미래를 보니 아차 싶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마음이 편치 않다. 괜히 했나? 다음 스케줄 때문에 이동해야 할 시간. 나 때문에 분위기가 싸해졌다. 갑자기 쪼잔한 남자가 된 기분이다. 김미래 씨는 일본 음악 관계자들이 되게 감탄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보통 랩을 잘하면 랩만 잘하고 노래를 잘하면 노래만 잘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공유한 가수는 흔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미래 씨가 아마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국내에 있는 모든 남성 래퍼들은 아마 미래한테 열등의식을 느낄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미래보다 잘할 수는 없다라는 막 그런 거. 근데 그런 걸 바로 옆에서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 많이 힘드실 것 같고 공연할 때도 그런 부분이 좀 보이긴 보여요. 이렇게 막 되게 미래를 의식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늦은 밤. 도착한 공연장.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린다. 공연을 시작하기 전부터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 왠지 대박 공연이 될 것 같은 예감. 역시 나와 미래, 친구들이 모두 함께 있어야 든든하다. 질투가 날 정도로 멋진 미래. 나는 가수로서 그리고 아내로서의 그녀를 사랑한다.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을 먹고 사는 우리. 어떻게든 사람들을 열광시켜야 하는 우리. 나는 그녀에게, 그녀는 나에게 가장 좋은 자극이자 활력이다. 힙합부부. 네, 말 그대로 다이나믹 듀오죠. 운명을 만났다고 해야 되나요? 남자와 여자인데 힙합, 남자 중에서 힙합 제일 탑, 여자 중에 힙합 제일 탑. 제이지와 비욘세. 둘이 가끔 농담할걸요, 그런 거? 나 제이지, 너 비욘세. 우리의 공연은 대박이었다. 우리가 함께 서는 자리가 항상 이렇게 뜨거웠으면 좋겠다. 공연이 끝나자 학생들이 난리다. 결혼한 다음부터는 소녀 팬들도 제법 많아졌다. 사인을 하느라 미로와 얘기도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다. 왠지 모든 게 다 괜찮을 것만 같은 마법. 우리는 사랑이라는 마법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공연이 끝나면 나는 또 다른 스케줄을 위해 달린다. 나의 생각과 세상을 향해 하고픈 말을 음반에 담는 일.
8집 앨범 작업을 하러 간다. 내가 매일같이 출근하는 곳은 의정부의 녹음실. 항상 소리를 넣다 먹는 욕심쟁이. 자존심이 사고 치는 나는 사고 뭉치. 무대 위만 올라가면 나 허름한 건물 지하를 꾸며서 만든 곳이지만 나에게는 이곳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작업실이다. 이게 소리가 이렇게 안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간지, 우리만의 노하우.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1절 더빙 좀 칠게. 이번에 만드는 8집 앨범은 두 장의 CD에 28곡이 들어간다. 처음엔 7곡으로 시작했는데 자꾸 욕심이 생기면서 이렇게 늘어나 버렸다. 좋아, 좋아, 좋아. 굉장히 선동적이에요. JK 가사는 보면 제가 느끼기엔 건 제 개인적인 거니까 제가 느끼기엔 선동적이고 무대 위에서는 관중이 될 테고 음반 속에서는 대중이 되겠죠. 그들에게 뭔가 강하게 메시지를 어필하고 선동적인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앨범이 나오면 진표가 좀 놀랄 것 같다. 두 장의 CD 중 한 장은 원래 내 스타일의 음악이지만 또 다른 한 장은 정말 말랑말랑한 음악이기 때문이다. 욕쟁이, 사고뭉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도 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달라졌다. 그리고 나의 노래도 조금 달라졌다. 녹음실에 윈디3가 왔다. 8집 앨범에 실리는 곡의 세션을 위해서 의정부까지 와줬다. 거기다 끝나가는데 되게 힘들어. 왜? 곡이 너무 많아. 좀만 넣어. 많이 넣어. 트랙이 많으면은 트랙이 너무 많으면 복잡하지 않나? 그래도 아 2 3로 나와. 아 진짜 더블로 낼 거야. 더블로. 윈디3가 세션으로 도와줄 곡은 축하해라는 노래다. 축하해는 조단이 태어나는 27시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기력한 놈이 된 나에게다. 여자의 위대함과 조단의 탄생을 기뻐하는 축하송. 아내가 지루해할 수도 있으니까 아내가 제일 좋아한 책이랑 영화랑 PMP에 그걸 챙겨가서 집에 아내가 무슨 꽃을 했다면 그런 향기라든지 뭐 이런 거 편안할 수 있는 이불들이랑 그걸 챙겨라. 다 챙겨갔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입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재밌는 것도 보여주려고. 조단이 힙합을 좋아한다는 걸 이때 느꼈어요. 그렇게 힘들게 세상에 나온 아이 조단. 나는 조단으로 인해 변하고 있다. 저는 지금 JK형의 모습이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요. 무대에 있을 때는 아직도 좀 사나운 호랑이고 그 가족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무서운 호랑이고 근데 또 막상 이제 미래 씨랑 같이 있을 때나 아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완전 따뜻한 아버지고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음악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아니면 애기 낳아서 너무 행복한 노래만 나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아픔이 없다고 작곡가 이제 되게 힘들어지는 사람도 많고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 그 환경, 그 느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변함 자체가 대중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녹음을 마치고 아침에 들어온 나는 아직 침대에 있다. 밥 먹자. 침대 나오면 안 돼. 죽고 있는데. 앨범 작업과 공연 스케줄이 계속되는 강현진. 몸은 천근만근 물먹은 솜처럼 무겁기만 하다. 밥 먹자.
It's night shot. 그래서 괜찮을 거야. 나는 이제 아침인데 조단은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보는데도 나를 아빠라고 기억해주는 조단. 고맙다. 안녕. 네. 조단이 나에게 푹 안길 때마다, 조단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할 때마다 나의 피곤함은 사라진다. 이거 뭐야 그거? 이거 왜? 어? 이거 뭐? 미래와 조단이 없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 하루하루 앨범이 채워질수록 조단도 조금씩 자라고 있다. 내가 늙어간다는 것은 잊은 채 조단이 커간다는 사실만 느껴진다. 조단이랑 같이 있을 때 너무 잘 해줘서 집에 있는 거는 전데 조단은 항상 아빠를 제일 반가워하고 아빠한테 항상 가려고 그러고 안 떨어지려고 해요. 오늘도 앨범 작업을 위해 나섰다. 녹음이 끝나고 음악을 다듬는 믹스다운 작업만 한 달. 지루하고도 힘든 시간이다. 한번 불러와봐 그냥 정인아. 여보세요 내 눈을 쳐다봐. 여기 쳐다봐. 아니 처음부터. 오늘은 정인과 게리가 피처링 작업을 도와주러 왔다. 느낌은 주되 발음은 좀 더 정확하면 될 것 같아. 네. 다시. Side, 바 이런 데를 짧게 느낌을 주고 불만 잘 알지? 완벽주의자 게리. 노래 잘하는 정인이도 수십 번씩 다시 녹음을 시킨다. 사이드, 바 이런 데 있지? 거기가 좀 무난하게 끌거든 지금? 네, 그러니까 뮤직 온 마 사이드 그런 데만 Maybe one more time 이런 데처럼 오, 멋있다! Alright! 그런 데처럼 느낌을 줘, 정인. 네가 근데 지금 이렇게 해, 그 부분은 아, 알겠어요. 몇 시간째 계속된 작업에 지친다.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나에게 묻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고 좀 많이 걱정해요. 왜 그 이유가 뭔데? 물어보죠, 저한테. 너의 가온이 솔직히 말해봐. 너의 우월감이 아니 무슨 의미가 있는 거니? 가온은 절대 아니고요. 과시도 아니고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밤을 새고 아침에 들어왔다. 아프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이 만성 후두염이란다. 야, 공은 야, 아직. 네, 두 사람 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드시고. 예. 나셨나요? 아니요, 이제 꾸준히 하셔야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거 왜 코 시키는지. 타기 새끼. 군대인 남자, TV에. 상태가 심해져서 몇 달간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아니, 리얼리티라서요.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줘. 어머. 어우. 혹시 맞아봤나? 소염 주사. 진짜 아프다. 아픈 주사야. 내 목이 다 날라면 얼마큼 해야 된다? 그런 게 없겠지. 계속 목이 있을 텐데. 웃기네. 나가요. 아, 진짜 아프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역시 미래밖에 없다. 미래를 위해 달려야겠다. 목이 아무리 아파도 나는 무대에 선다. 나에게 앨범 만드는 작업이 욕심이라면 공연은 자존심. 내 노래에 따라 손 흔드는 사람들을 볼 때 그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오.
나를 원하는 곳이 어디든 난 달려가고 무대 위에 선다. 나의 미래와 함께 나는 인기도 없는 힙합 가수.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이 시시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나라면 껌뻑 넘어가는 열렬한 팬이 최소한 두 명은 있다. 미래와 조단. 두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 가장 멋진 아빠가 되고 싶다. 만남의 설레임 짝사랑과 내 첫 애인 밀고 당기는 첫 게임처럼 아무것도 몰라 그저 배울 수밖에 어쩔 수 없애 태울 수밖에 조용한 밤 초조한 마음속 심장은 요동치며 고요하게 왜 그날따라 시간은 안 가 그토록 서두르던 시간은 안 가 내 옆에 앉아 그냥 머물려 한다 작은 의자에 구부려 앉아 난 그대 손만 꽉 붙잡고 혼자 속삭여서 사랑한다고 사랑이 싹터 그대 배 안에 작은 심장이 살다 숨쉰다 노래를 불러주면 춤춘다 기지개를 비며 엄마 웃긴다 웃겼다가 때려 눌린다 아파하는 그대 그냥 바라만 봐 바라만 봐 난 바라만 봐 책만 살지도 않을걸 다 괜찮을 거라 만우절처럼 거짓말해 걱정하면서 그대 손만을 꽉 붙잡고 혼자 속삭여서 사랑한다고 Drunken Tiger, feel good music. Come to the world, little homie. One.